가정사진 공방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경험과 시련을 주었던 것만큼 떠날 땐 머물렀던 자리 정리를 하고 떠났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떠나가는 2020년의 손에는 틀림없이 코로나19가 들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정우사진 공방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힘껏 부딪히고 도약하는 새해 첫날이 되시라고 파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고 거센 날도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파도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부들에게는 파도가 잔잔해야 어획량도 늘고 지갑에 돈도 들어오겠지요. 거센 파도가 치면 당장 출어를 할 수 없고 울상을 짓는 어부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파도가 바닷물의 흐름을 한 번씩 바꾸어 놓아야 어종도 바뀌고 바다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다 앞에 섰던 그날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맑은 날씨였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다 끝에서부터 자그마하게 몰려오던 파도는 방파제나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부서집니다. 먼 바다로부터 정신없이 몰려와서 물거품이 되어버릴 텐데 파도는 아주 힘차게 달려옵니다. 파도는 저 혼자 일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힘차게 달려와서 갯바위에 철썩 부딪히며 커다란 소리를 냅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살려달라는 아우성처럼 들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도 앞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도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힘차게 돌진을 할까? 파도는 물거품처럼 하얗게 부서질 줄 알면서 달려오는 걸까? 파도는 갯바위에 부딪히고 딱 하고 소리를 내면 목도 아플 텐데 갯바위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걸까? 철썩하는 소리도 아니고 거의 우르르 쾅쾅에 가까운 파도 소리를 듣자 아주 오래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싱거운 이야기입니다. 입사 원서를 내놓고 시골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신정을 지내고 구정에 가까울 무렵이었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벽에 걸린 거울을 내리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고 거울 깨지는 소리는 크게 났고 방바닥은 산산조각된 유리 파편들이 뒹굴었겠죠. 졸업 전에 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밥을 얻어먹고 있던 터라 가슴이 쿵 했습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깨먹었잖아요. 빗자루를 들고 주섬주섬 치우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지 그랬나며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정초에 집안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나면 먼 데서 소식이 온다더라.
정말로 한나절이 못 미쳐 마을 이장님 댁에서 이정우씨 서울에서 전화 왔으니 전화 받으러 오세요 하고 방송을 하시고 전화를 받고 바로 짐을 싸고 사회 초년생이 되었던 실화입니다. 참 싱겁죠? 그냥 제 어머니의 혼자 말씀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말씀은 딸을 많이 이해하고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저 늠름한 파도 소리가 지금의 이 시국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깨진다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저렇게 힘차게 달려오는 파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몽땅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부딪히는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나마 잠시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보는 파도인데 춥다는 생각보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파도를 보면 바다를 거닐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읊어보았을 시 하나가 떠오르지요. 청마 유치한님의 그리움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리움 유치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묻같이 까딱 앉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38의 청마는 29의 청상 정운 이용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청마는 유부남이었죠. 하지만 청마의 일방적인 사랑의 편지는 20년간 5,000통에 달한답니다. 마음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임을 비유하여 쓴 시인데 여기에 다시 반전이 생깁니다. 청마가 죽자 정우는 탑이라는 시를 씁니다. 탑, 이영도.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사랑한다고 연설을 보내는 청마가 있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연서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청마가 먼저 세상을 뜨자 입을 여는 정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5,60년 전의 사랑이라 여겨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사랑이었겠지요. 파도 앞에서 혹은 바다 앞에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를 읊어봤으니 이미 묻같이 꿈쩍 않는데도 파도는 계속 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주저했던 것, 꼭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 못한 것들이 있는지요. 새해에는 부서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파도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부서지더라도 힘차게 밀어붙이는 파도처럼 망설이던 그 무엇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월, 2월은 쉬어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새해, 새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